지금 현재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한중일의 대매공 협력 거버넌스 비교 연구인데요.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과 또 중국의 1대1로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전략이라는 게 이제 이 매콩에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, 우선 매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, 이게 이제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남아의 최대 하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총 길이가 4,900km로서 이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고요. 면적은 230만이니까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, 유수량은 세계 8위고 담수 어업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. 그다음 생태계 다양성도 세계 2위인데 이제 아마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인종도 이제 100개 이상인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정말 굉장히 큰 권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평화롭게, 조화롭게 살아왔었는데,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6개국이 이제 이걸 공유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분할이 되게 되고, 이 분할로 인해서 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개발을 원하는 쪽하고 이 환경이 좀 보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제 초국적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생겼고, 또 이제 워낙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를 좀 차지하다 보니까 메콩 영내국뿐 아니라 그 여계국들도 이제 이 메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,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, 이제 제가 연구 계획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유사한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, 기존의 연구는 이제 이렇게 국가 수준이라든지 또 아세안 연구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 반면에, 이렇게 메콩이라고 하는 서브 리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다, 미싱 링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개 국가가 지금 메콩 유역을 향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,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한 메콩 또 장관회의,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상회의까지 격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대1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또 란창 메콩 협력회의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, 일본 같은 경우 도쿄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일 메콩 정상회의를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개국이 이 메콩 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것과의 협력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메콩 협력 거버넌스인데, 한국은 이제 2011년에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. 그때 이제 한강선언을 통해서 6개 분야를 협력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. 근데 이제 한 메콩 관계를 보면은 2021년 자료, 신남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, 이 한아세안이 이제 총 10개국인데, 메콩이 56%의 무역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투자에서는 53%, 그 다음에 인적교류는 56%.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가 다 넘고 있고, 또 중요한 것은 추세상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래서 이제 메콩 정상회의라는 것을 필두로, 그 하부적으로 보면 외교장관회의와 고위관리자회담, 그 다음에 한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이런 거버넌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.